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털왕입니다. 네, 이번에 네, 말씀드릴 물건은요, 예, 경기도 남양주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입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이고요. 해당 모텔의 예, 사용 승인 이름. 사용 승인 일은 1991년 12월 23일 날 승인을 받으셨고요. 이때 승인을 받고 이제 디자인이랑 예 같이 이제 시설을 하셔가지고 이듬해 한 여름쯤 이제 오픈하실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예. 층수는 여기가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그리고 땅이 2017 제곱미터고요. 여기가 610평입니다. 610평. 대지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연면적은 건축 면적은 여기가 1752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530평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임장을 가보니까 객실이 여기가 이제 33개로 되어 있는데요. 객실마다 전부 다 객실 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조망도 상당히 좋고요. 네, 연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매가는 현재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35억에 네, 급매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취득 가격 이하로 현재 급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매로. 네. 여기 소유권자께서는 예, 남양주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크게 하고 계세요. 사업체가 두세 개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취득가격 이하로 급매로 해서 매가 35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운영은 현재 직영을 운영하고 계세요. 직영으로. 예, 소유권자께서 예, 2003년 예, 6월 30일 날 취득하셨거든요. 취득하셔서 예, 2018년 오늘 7월 9일인가요? 예, 7월 9일 현재까지 직영으로만 운영 중이에요. 현재 임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를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호텔, 모텔, 저희 중기 시장에 지금 매매로 처음 나온 물건입니다. 네. 15년 만에 중개 시장에 처음 매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지금 현재 최대 용자는 지금 저희가 20, 약 28억까지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권자가 대출을 받으신 게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근저당이 설정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현재 용자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정가격이 지금 33억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격과 매가가 거의 이제 많이 좁혀져 있죠. 네, 그러면 예, 지금 매가가 지금 다른 물건에 비해서 시세에 비해서 매가가 지금 싸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실인수 가격은 실인수 가격은 예, 7억. 7억이면 가능하시고요. 월 매출. 현재 시점에 월 매출은 5천만 원 예, 전후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국도변에 끼고 있는 모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매출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네,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봄, 여름, 가을에는 매출이 네, 잘 나오고요. 네,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5천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고요. 매출 5천만 원 중에 현금 비율, 현금 비율이 네, 70% 이상입니다. 현금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세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순수익, 투자 대비 순수익이 높다는 겁니다. 뭐 세후 수익률이라고 봤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금은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겠죠. 네. 과표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객실수가 여기가 네, 현재 33개입니다. 33개인데 플러스 1개에서 2개, 1개에서 2개는 더 추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여기 소유권자 되시는 회장님께서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예, 방이 있거든요. 예. 이 방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을 네, 이제 시설을 투자하셔서 객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판매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네, 추가로 네, 더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 해당 모텔에 여러분 주차장에 한 몇 대 정도 들어갈까요? 예. 땅이 예, 610평입니다. 예, 주차 대수 충분합니다. 주차 대수 충분하고요.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예. 예,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인데요. 해당 모텔을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십니다. 진입을 하시면 네, 이쪽에 주차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도 네, 주차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광막도 같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해당 모텔이 7층짜리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네, 그래서 네, 주차장이 아주 넓기 때문에 이쪽에 파킹하시고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이쪽에 파킹하시고 이쪽으로 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일러는 일반 전기 사용하시고요. 네, 엘리베이터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용도 지역이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인근 독점 상권입니다. 현재 독점 상권 모텔을 운영을 많이 해보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독점 상권이 얼마나 예, 운영하기 수월한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주차장 넓죠? 인근 독점 상권이죠? 네, 여기에 플러스 시설만 조금 보강이 되면은 정말로 운영하기 편하신 그런 모텔입니다. 공시지가가 여기가 597,800원입니다. 제곱미터당 3.30578호 제곱미터당 597,8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소유권자께서요, 예, 10억을 투자해서 예, 전체 리모델링
비무대닝을 계획했던 물건이에요. 예. 원칙적으로 예, 중개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예. 워낙 소유자께서 예, 자산가시라서 10억을 투자해서 예, 매가를 한 10억 정도 나중에 더 받으시고 예, 매출을 예, 한 9천에서 한 1억까지 예, 상승시켜 놓고 예, 계속 보유하실 예정이었는데 예, 3개월의 설득 끝에 예, 소유자분의 동의를 받아내고 예, 현재 취득가격 이하로 금매로 예, 35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인근의 모텔 중에요. 예, 모텔도 없지만 예, 이 주변에 예, 지역에 보시면 모텔이 이제 있는데 그 지역 모텔 중에 대지 면적이 예, 610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예, 물건이 나온 물건이 없습니다. 예. 뭐 그리고 610평 대비 비교사례 거래표에 의해서 610평 정도면 해당 모텔이 매가가 40억에서 한 38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텔이에요 현재요. 예, 그래서 제가 소유권자께 말씀드린 내용이 10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예, 매가가 그만큼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처분하기가 더 어렵다. 예, 실제로 맞고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마시고 예, 현재 시점에서 예, 13년, 지금 15년 보유했죠? 현재 시점에서 15년을 보유하셨어요. 예, 남양주시 물건을 610평짜리 네, 물건을 15년을 보유하셨을 때 땅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예, 건물의 예, 물리적인 내용 연수가 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조건을 설득을 해서 네, 소유자의 동의하에 매가 지금 35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 강남에 계시는 사모님하고 예, 구리 예, 수택동에 계신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실제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두 분은 다녀오셨는데 예, 물건이 뭐 상권이나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고 하세요. 예, 단지 이제 시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시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유보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 실제로 가봤는데요. 예, 굳이 10억까지 투자를 안 하셔도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셔도 충분히 예,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예. 매출을 올려서 네,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텔이거든요. 그래서 모텔은 소득이든 예. 보유 기간 동안 예, 매출을 상승시켜서 이득을 보는 예, 수익을 보는 그런 부동산인데요. 이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득이득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 예. 처분시 예. 매도시에 예. 양도 차익 예.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자본이득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모텔이기 때문에 소득이득 플러스 자본이득까지도 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개인적으로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임자 활동을 통해서 사진을 확보한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건물주께서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 디자인 회사에서 받은 디자인 설계 도면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그 자료까지 같이 해서 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예,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